원하는 일자리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함을 겪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정보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남 일자리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박정훈 일자리 지원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남 일자리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시죠. 이제 뭐 정기 수시로 회의가 열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협의체 운영의 주된 목적은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이제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구직자나 구인 기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신청을 하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희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 정보망만 접속을 하면은 일자리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일자리 통합 정보망에 접속하면 이전보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관련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일자리 정보는 저희가 이제 그 전부 DBR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로, 연령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직업의 종류별로 이렇게 DB를 해서 DB화 시켜가지고 일자리 정보망에서 우리 도민이나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나 구인 기업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주 빠르고 쉽게 이제 검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일자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일자리 정보망 인터넷을 통한 이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합정보망 이외에도 저희가 콜센터를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이제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언제든지 육성으로 이제 필요한 일자리 공급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도민들이 쉽고 빠르게 또 끝까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박정훈 일자리 지원부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